있습니다. 진짜 생활에 다니 진짜 많이 보거든요. 아 그래 그래요? 네, 감사합니다. 근데 또 막상 움직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좀 약간 그렇게 잠시 후 한 게 있는 거예요? 네. 야 집에서 어차피 별 차이 없어. 뭐 이게 별 차이가 아닌데 이거? 어서 보실래요 이게? 달인이 가지고 나온 항아리, 그 안엔 초장에 쓰이는 식초가 담겨 있었는데요. 그런데 이건 꽃감 아닌가요? 아, 이거 꽃감을 드신 거예요? 꽃감의 그 단맛이 이제 좀 자연스럽게, 좀 세지 않게. 아, 그렇죠. 꽃감 식초의 맛은 어떨까요? 그렇게 안 쉬는데요? 생각보다도 내가 상상 외로 그렇게 안 쉬는데요? 아, 그래요? 오, 그리고 약간 단맛이 나오고 그 꽃감의 우려난 그 단맛. 오, 그래도 그렇게 쉬셨고 오, 맛있는데요, 이게? 전주를 들썩이게 하는 초장, 그 첫 번째 비밀은? 오, 수수 시험 아닙니까? 예, 맞습니다. 오, 이걸 또 뭐 이걸 사용하시는 거예요? 네. 옥수수 수염이 준비되면 꽃감 식초 항아리를 통째로 큰 솥에 넣어줍니다. 항아리째 넣으신 거예요 지금? 예. 아 이거 수염을 또 사이드로? 예. 이게 넣으니까 나도 당황했어요 사실. 야 이리. 그리고는 항아리 주변으로 옥수수 수염을 삥 둘러 촘촘하게 깔아주는데요. 다음은 항아리가 잠기도록 물을 붓고 팔팔 끓여줄 차례. 이쯤 되니 달인의 비법이 대충 짐작됩니다. 끓여서 향을 입히는 거죠 이렇게 해서. 예. 근데 이게 지금 다 끝난 거예요? 다 끝난 건 아니고요. 에? 이제 시작. 이제 시작이라고요? 나 진짜 말도 안 돼 이게. 어이, 또 맞습니다.